금리 동결 소식에 금융시장은 일단 환호했습니다. 연고점을 눈앞에 뒀던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. 달러 강세가 완화된 데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.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코스닥은 900선을 회복했습니다. 김동필 기자. 네, 김동필입니다. 네, 오늘 환율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7원 10전 내린 132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. 1320원대에 마감한 건 지난 11일 이후 약 2주 만입니다. 하락 출발한 환율은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이창용 총재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20원 가까이 내렸고 장중 1319원 60전까지 내려갔습니다. 큰 틀에 봐서는 우려할 수는 아니지만 데일리 무브먼트에서 굉장히 변동이 커졌습니다.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시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도 그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. 그렇군요.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좋았죠? 네, 그렇습니다. 코스피 지수는 1.28% 오른 2537.68에 마감했습니다. 간밤 엔비디아 호실적 영향과 함께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. 삼성전자가 1.64%, SK하이닉스 4.2%, 포스코 퓨처엠 11.14%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.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4,2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2.14% 증가한 901.74의 거래를 끝냈습니다. 이제 9월 증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에서 열리는데요.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.